윤석열 검찰의 스토리텔링은 삼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. 대선 자금 의혹이라며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놓은 것은 고작 범죄자들의 증언들 뿐입니다. 검찰은 어제서야 물증이라며 자금 전달에 사용되었다는 종이 상자와 돈 가방을 내놓았습니다. 빈 박스와 가방이 무엇을 입증합니까? 종이 상자와 가방에 돈을 담아 전달한 후 그 상자와 가방을 회수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범죄 시나리오라면 정말 한심합니다. 게다가 2021년도 4월과 8월 사이 사용되었던 그 종이 상자와 가방을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주장은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? 종이 박스와 가방이 기념품도 아닐 텐데 1년 넘도록 간직하고 있다는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0점입니다. 심지어 유동규 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30만 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로 이체된 것을 대단한 혐의를 잡은 듯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검찰의 수사 실력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? 아니면 정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까? 검찰이 상상력만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. 민생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웃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제대로 웃겠습니다.